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블로그 계정을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티스토리 계정으로 티스토리 블로그에 로그인하는 것은 2021년 4월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전에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티스토리 페이지를 통한 방법과 티스토리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전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환을 하기 위한 단계까지는 다르지만 전환이 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계정 전환이 완료된 다음에는 전환된 카카오 계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계정을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을 하려면 당연히 카카오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카카오 계정이 없다면 현재 영상 하단에 링크 걸려져 있는 영상을 확인을 해서 카카오 계정을 만든 후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카카오 계정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티스토리 계정을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먼저 티스토리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직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티스토리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티스토리 계정 로그인 버튼 클릭합니다. 기존 티스토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러면 티스토리 계정으로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계정 전환에 대한 안내가 바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로 전환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환하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티스토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작은 창에서 계정 전환 버튼 밑을 보면 현재 로그인한 티스토리 계정이 보여집니다. 이 계정을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노란색의 계정 전환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계정 전환 페이지가 오픈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전환할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할 것인지 한번더 물어봅니다. 상단에는 현재의 변경 전 계정이 변경 후에는 방금 로그인한 카카오 계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는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계정 모두 확인했으면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 전환을 하겠습니다. 계정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티스토리 홈 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티스토리로 이동합니다. 티스토리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창을 보면 계정을 전환했으므로 전환하기 버튼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정 관리 왼쪽에는 전환된 카카오 계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티스토리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티스토리 계정을 카카오 계정으로 전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